간단하게 저희 차지아씨에서 나오는 용어들을 보면 VREG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충전 전압입니다. 보통 4.2V고요. 옵션으로 4.5V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배터리를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 4.2V짜리 배터리가 아니라 4.35V짜리 배터리를 사용하시는 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충전 전압 중요하다는 거 항상 명심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IREG는 충전 전류를 얘기합니다. 저항값으로 프리패드 저항값으로 세팅할 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73833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1000mAh에서 105mAh까지 이렇게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IPREG, IREG는 보상 프리 컨디셔닝 차지 전류 설정하는 거고요. 요거는 충전 전류의 10% 또는 100%. 100%는 프리퀀시 차저가 없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프리컨디셔닝 차지를 수행하는데 얼마에서 수행할 거냐? 충전 전압의 66.5% 또는 충전 전압의 71.5%보다 낮으면 프리컨디셔닝 차지를 진행을 하고 그보다 높아지면 급속 충전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만충전 종지 전류를 얘기를 하고요. 보통 5%에서 20% 사이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저하고 배터리가 있고 여기 시스템이 이렇게 물려 있을 경우에 1A로 충전을 한다. 그때 5% 옵션이면 충전 전류가 떨어져서 50mA가 이하로 되면 만충전을 인식하고 컷오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시스템에서 한 10mA를 써요. 그러면 10mA는 계속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40mA 이하로 떨어져야 실적으로 이 배터리로 들어가는 거는 40mA 이하로 떨어져야 충전 종지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10mA가 아니라 60mA 정도 시스템에서 쓰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얘가 50mA 이하로 떨어져야 만충전을 감지하는데 60mA면 절대로 50mA 이하로 떨어지지 않잖아요. 만충전 디텍션을 못합니다. 그래서 타이머에 의해서 끊어지거나 타이머가 없는 경우에는 만충전 종지 못하고 전원 끌 때까지 계속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이 전류가 많이 쓸 경우에 대비해서 이렇게 옵션이 7.5%, 10%, 20%까지 이렇게 만약에 20% 옵션을 사용하면 200mA 이하가 되어야만 종지를 하니까 좀 일찍 끊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시스템에서 적어도 100mA는 항상 당기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보상 충전 94% 정도 되면 94%나 97% 이하가 되면 보상 충전 들어가는데요. 이게 4.0? 예, 4.0 정도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보상 충전을 들어가게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100%면 프리컨딩 차지가 없는 거고 타이머가 나오는데요. 아까 잠깐 타이머 말씀드렸듯이 타이머가 여기 제로 아워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타이머가 없다는 얘기고요. 타이머가 6시간, 8시간, 4시간 이렇게 옵션이 있는데요. 그럼 타이머가 4시간짜리면 배터리 충전하는데 4시간 걸린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배터리 충전하는 시간은 충전 전류하고 배터리 용량하고 계산을 해봐야 나오는 거고요. 이 타이머는 세이프티 타이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타이머가 6시간이다라고 하면 세이프티 타이머가 6시간 동안 충전을 했는데 만약에 만충전을 못하게 되면 차저 아저씨는 이거 뭔가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충전을 멈추고 컷오프하는 거죠. 그리고 에러 표시를 하게 됩니다. 에러 표시를 해요. 리셋될 때까지 계속 에러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즘은 배터리 용량이 커지다 보니까 충전기 쪽에서의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리니어 차저를 사용을 하고 뭐 배터리 용량 파워뱅크 같은 경우에는 10,000mAh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월 1A로 충전을 하게 되면 충전 시간이 11시간 정도 걸리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타이머 아무리 봐도 맥스가 8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충전은 못하죠. 8시간 만에 에러가 나오니까. 이럴 경우에는 0시간. 타이머 옵션이 없는 걸로 선택을 하셔서 충전을 하시게 되면 예, 그런 것들도 커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니어로 이렇게 충전하는 거를 보통 살펴봤는데요.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스위치 있고 코일 있고 다이오드에서 벅 대표적인 벅 토폴로지죠. 자, 이렇게 만약에 이제 차주를 구성했다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저희 그 리니어 앞에 그 차저에서 하나 쓸 때는 이런 걸 구성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충전 전류를 높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직접 DC 컨버터 가지고 충전기를 만들었다 했을 경우에 우선 고려될 게 이렇게 블럭해서 루키지를 막아주는 부분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아주거나, 그 다음에 커런트를 어디서 센팅할 거냐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통 배터리 뒤쪽에서, 위쪽에서 이렇게 보통 디텍트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OPMP 써서 증폭을 해가지고 충전 전류를 이제 측정을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구성을 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컷오프가 되게 되면, 물론 이제 이 회로에는 컷오프 회로가 없지만은, 컷오프 되게 되면 여기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약간의 단점이 생길 수가 있고요. 거꾸로 여기서 디텍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디텍트하게 되면 이 전체 시스템의 전류가 같이 합쳐지기 때문에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류하고 이 시스템 전류하고 같이 들어가서 시스템 전류를 빼줘야 돼요. 계산할 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고요. 요그 커런트 센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을 여기 놓고 센싱을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여기 전압 간화가 생겨요. 여기 4.2V 정확하게 맞춰줘야 되는데 여기에 의해서 전압과가 생겨서 아예 전압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보통은 시스템이 이렇게 같이 물리게 되죠. 그래서 여기 배터리 들어가는 전류, 시스템에 들어가는 전류 한꺼번에 다 검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고요. 그래서 어떤 거를 선택할 것이냐라는 것들은 전체적인 회로를 구성할 때 어떤 게 유리한가를 판단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를 보통 사용을 많이 한다. 그리고 이쪽 하이사이드 하시는 거는 좀 비용이 많이 추가가 됩니다. 예를 들면 디텍터하는 전압하고 디바이스 전압하고 거의 근사한 전압이 되기 때문에 OPAMP를 사용하시더라도 조금 특수한 거 아니면 커런트 센서 IC를 보통 사용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시면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가장 많이 받는 그런 질문 중에 하나는 배터리를 테스트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간단하게 제가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여기 있는 게 차저 IC고요. 여기 이 파워 서플라이는 차저가 전원을 공급해 주기 위한 파워 서플라이고요. 그래서 이걸 측정하기 위해서는 유사 배터리를 만듭니다. 근데 유사 배터리는 이 배터리라는 게 캐패시터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저항도 아니고 약간 이상하죠. 그래서 파워 서플라이 하나랑 전자 로드를 같이 연결을 하고요. 그다음에 연결을 막기 위해서 다이오드로 하나 블럭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유사 배터리를 보통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측정하는데 볼티메터하고 암페어메터를 여기다 놔뒀는데요. 요거는 가장 근사하게 요 차저 IC에 이렇게 붙여서 설정을 해주셔야 보다 정확한 충전 전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해야 되냐면 보통 아까 충전 전압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충전 전압이 4.2V인데 이 스펙을 예전에 제가 할때 얼마를 보통 업체에서 줬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0.05V를 스펙으로 줘요. 한 50mV를 마진으로 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생산 라인에서 0.05V로 세팅해서 납품을 해서 입고 검사를 하게 되면 이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장비도 틀리고 그다음에 지그도 서로 틀리고 이럴 거기 때문에 안 맞는 상황이 확실히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50mV는 측정할 때그 측정 단자를 막 힘으로 꽉 누르면 막 변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생산할 때는 얼마나 관리를 해야 되냐? 플러스 마이너스 0.03V로 관리를 합니다. 한 20mV 마진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야만 고객한테 납품해가지고 인스펙션 할때 통과가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압을 여기서 바로 찍는 거하고
이쪽에서 찍는 거하고 선의 저항값 때문에 드롭이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칫 이쪽에서 전압을 측정을 하게 되면 전류는 괜찮은데 전압 같은 경우 이쪽에서 측정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낭패를 보실 수가 있어요. 전압은 특히 차저에 가깝게 해서 측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충전 전류를 맨 처음에 보려고 하면 요 배터리 전압을 한 3.0에서 한 3.5볼트 정도 해서 맞춰주고요. 그러면 요게 유사 배터리니까, 유사 배터리니까는요. 요 배터리가 지금 3.0볼트 정도 되는 배터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로 로드를 당길 수가 없으니까 그 로드 당기는 역할은 로드를 가지고 만듭니다. 여기서 로드로 한 2A 정도 설정을 했다. 근데 차저는 충전 전류가 1A예요. 리니어다 보니까. 그러면 얘가 낼수 있는 게 1A니까 여기는 1A 시키면서 공급을 이렇게 하겠죠. 자, 그러면 2A를 맞춰놨으면 1A 부족하잖아요. 그 나머지 1A는 요 파워 서플라이에서 공급을 이쪽에 해주셔서요. 실제로 요 DMM 내지는 전류계에는 1A 순수하게 차저 쪽에서만 나오는 전류만 측정이 되죠. 이렇게 해서 CC일 때 충전 전류를 측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충전 전류를 측정하시려면 어떻게 하냐면 요 전압을 한 4V가량 넣습니다. 그 다음에 요 부하를 줄여요. 만약에 1.5% 만충전 전류라고 하면 한 100mm 정도까지 부하를 줄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4.0V지만 실제 여기 전압계에 찍히는 거는 배터리에서 나오는 이 전압 4.2V가 그대로 찍힐 거예요. 실제로 얘가 4.2V로 세팅이 됐나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때 이 전류를 조금씩 조금씩 낮춰서 75mm 근방에 되게 되면 컷오프가 딱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전류가 제로가 될 겁니다. 그 지점이 차저 IC의 컷오프 지점이 되는 거죠. 그렇게 조정해 가면서 차저를 테스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가끔, 아니, 이거 그러면 생산자가 파워하고 로드를 꾹 움직여 변화시켜 가면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질문들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파워 서플라이를 두 개를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충전 전류 세팅할 때에 전압 하나하고, 만충전을 잡기 위한 전압 하나하고 두 가지를 세팅해 놓고, 스위치로 온오프할 수 있게 설정을 하고요. 로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두 채널, 세 채널 아니면 채널 하나인데 전류를 2단으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을 이용을 해서 고정시켜 놓고 스위치로 변경만 해가면서 테스트하는 방법으로 하시게 되면 라인에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 전자로드 대신에 저항값 고정 저항으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스펙에 맞는 고정 저항을 연결을 하셔서 스위치로 온오프 해가면서 테스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지금 보니까 알카라인 전지도 재충전하는 거라고 질문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알카라인은 2차 전지가 아닙니다. 1차 전지예요. 그걸 충전해서 사용하시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거를 모두 다 고객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알카전지는 1차 전지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뭐 망간전지, 건전지 같은 경우에 다 쓰게 되면 그 플라스틱에다가 못 하나 박아가지고 쓰면 좀더쓸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뭐 그래봐야 얼마 쓰지 못할 겁니다. 네. 그래서 배터리의 충전은 재충전이 가능한 게 아니면 사용을 하지 않으시는 게 원칙적으로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솔라셀 차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솔라셀 용으로 나온 건 저희가 없어요. 대신에 솔라셀 같은 경우에 차저를 구성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 정상적으로 햇빛에 나가가지고 제대로 전압이 발생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해가 가려지거나 이 날씨가 흐려서 솔라셀에서 정확하게 전압이 발생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입력 전압이 정상적인 오퍼레이팅 전압 이하가 되게 되면 컷오프 되는 회로를 추가해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품으로 솔라셀용으로 나온 건 없어요. 물론 이제
차저 IC에 일정 전압 이하가 되면 디세이블 되는 그런 기능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능만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좀 문제가 있고요. 일정 전압 이하가 되게 되면 컷오프 되는 어떤 그런 회로들을 조금 추가하셔야 돼요. C레이트에 대해서 질문이 하나 있으셨는데, 예를 들어서 1000mAh짜리 배터리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 어쨌든 용량이 2000mAh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C는 그걸 한 팩으로 묶었다라고 하면 그때 1C는 2000mAh가 되는 거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직렬로 하게 되면 전압은 두 배가 되는 대신에 C레이트는 똑같게 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중에 하나가 맥스 충전 전압이 4.2V 세라고 4.3V 세라고 단순하게 용량만 차이가 있는 거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용량의 차이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파워로 생각을 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건전지 AA만 한 사이즈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들었는데 전압은 그럼 다 4.2V잖아요. 용량은 다 1000mAh 하잖아요. 근데 하나는 만충전 전압이 4.2V고 하나는 만충전 전압이 4.35예요. 그러면 파워를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P는 VI니까 4.2 곱하기 1000 하면 하나는 4200mW가 되는데 4.35는 4350mW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150mW만큼 더 전압이 높은 만큼 파워가 좀더 많은 거잖아요. 그만큼 더쓸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 휴대폰 배터리 용량이 커지면서 5V로 충전을 안 하는 경우들이 생겼죠. 퀵차지라고 나오잖아요. 그거는 전압이 5V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나오는 커넥터 핀이 하나 내지 두 개인데 예를 들어서 핀 하나로 1A까지 흘릴 수 있다. 근데 핀을 더 할당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나는 더 빨리 충전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파워를 올리는 거죠. 1000mAh는 똑같이 흐르는데 5V를 주는 게 아니라 계산하기 편하게 10V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파워로 계산하면 같은 똑같은 단자인데 같은 선인데 5V로 할 때는 5W가 들어가는데 10V를 주게 되면 10W가 들어가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10W를 받아서 휴대폰 안에서 DC-DC 컨버팅 해가지고 충전 전압을 맞추면 충전 전류가 당연히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게 전력을 보내줄 수 있는 선이나 P나 이게 전류의 한계가 있는데 거기에서 전류가 보통 리미트가 되게 되죠. 그럼 거기에서 더 많이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파워를 올리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35V 배터리를 사용하시게 되면 조금만큼 더 많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요 150mAh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면, 그 사용을 하게 되면, 실제로 오퍼레이팅 하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아요.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진짜로 통화 많이 하는 사람 하루에 한 두세 시간 쓸까요? 안 쓰는 사람은 하루에 한 시간도 통화를 못 해요. 거의 나머지 23시간은 어떻게 해요? 다 대기하는 거죠. 그러면, 대기하는 전류는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4.2V 썼을 때, 10시간 썼다라고 하면 4.35V를 쓰게 되면 150mAh니까 11시간이나 12시간 이렇게 더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거 조금 더 쓰기 위해서 이 전압까지 바꾸는 걸 감행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좀더 진행을 할게요. 저희가 이제 리니어 방식의 차저 IC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그 디바이스 중에 약간 이상한 하이브리드 같은 그런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MCU하고 DC-DC 컨버팅하는 이런 아날로그 부분을 한 소재 안에 묶어놓은 그런 디바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인 거죠. 이런 소자를 이용을 해서 DC-DC 컨버터나 이런 것들을 구성하실 수가 있고요. 어차피 이 MCU 쪽에서 이 DC-DC 컨버팅하는 주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레지스터로 세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 가변적으로 출력이라든가 전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변적으로 MCU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가 됩니다. 이 디바이스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예제들을 만들었고요. 저희는 디지털 인핸스드 파워 아날로그 해서 대파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멀티셀, 뭐 이게 3셀이 될 수도 있고 5셀이 될 수도 있고 전압을 디지털로 컨트롤할 수도 있고 전류를 아날로그 이용해서 컨트롤을 하고 그거를 다시 또 이렇게 MCU에서 디텍트할 수도 있고 여기 리퍼런스를 대구를 이용해서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출력 전류를 올린다거나 아니면 전압을 바꾼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VCC는 요거는 커런트 리미트하고 충전 전압만 맞춰주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쪽 전압 컨트롤 받아서 전류 컨트롤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디바이스가 있고요. 당연히 컨트롤 두개 이렇게 나누어서 전압 할 수가 있고요. 아예 내부에 OPMP까지 들어 있어서요. 얘는 한 20배 정도. 물론 이게 고정적으로 게인을 집어넣는 게 득일 수도 있고 독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게인이 설계하시는 설계에 딱 맞는다라고 하면 그냥 쓰시면 되는데 그게 안 맞으면 외부에 별도로 추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찌됐건 지금 그 20배 돼서 컨트롤하는 그런 디바이스가 있고요. 저희 그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는데 MCP 19110 시리즈가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버그, 싱크로노우즈 버그가 가능한 그런 디바이스고요. 요걸 이용을 해서 차저를 구성을 했고 요 시리즈 중에 또 MCP 19114 시리즈가 있습니다. 자, 얘는 버그는 불가능하고요. 버그부스트나 세픽이나 뭐 부스트나 아니면 트랜스포머를 이용한 플라이백이나 포워드 방식이나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 디바이스 시리즈가 있고요. 같은 건데 컴펜세이터 회로가 전류 전압 두 개가 들어간 LAMP가 두 개가 들어간 그런 MCP1912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버그는 안 되고요. 나머지 토폴로지만 가능한 그런 형태의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ADM0513 이렇게 될 예제가 있고요. 요거는 요렇게 이렇게 파트명이 있는 것들은 저희 웹사이트에서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2셀보다 더큰 거, 뭐 3셀, 4셀, 뭐 5셀 이렇게 멀티셀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로 나오는 게 없고요. 당연히 이제 전압이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없을 거고 되게 부스트 형태나 이렇게 되어야 될 건데 그러려면 천상 스위칭 레귤레이터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예제가 지금 6암페어짜리고요. 요거는 구성하시는 거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웹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멀티셀로 이용을 해서 어떤 차저를 구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가능한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커런트 쪽에 MCU 쪽을 활용을 해서 이중으로 전류를 디텍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이 커런트하고 로우 커런트하고 이렇게 그 전류 측정하는 것들을 셀렉트할 수 있게 해가지고 보다 높은 전류로 충전할 수 있도록 데모 보드를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요 MCP 19114요 시리즈는 이제 트랜스포머 써서 플라이백으로 구성하고 웹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요 보드로는 3암페어까지 충전이 가능하고요. 요 대파 시리즈들은 다 입력이 40볼트가 넘기 때문에 40볼트가 높고 기본적으로 차량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AC 큐백 인증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량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단지 이런 것들이 이제 MCU 쪽에서 프로그램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 그게 조금 단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버프에서 이건 1암페어짜리로 42볼트 입력까지 받을 수 있는 버프부스트 형태로 만들어진 보드고요. 웹에서 ADM00745로 검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